창의적이고 좀 자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좀 아이디어를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협동조합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되고 다른 분들도 드시면서 오늘 여기 출석부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벤트로 들어가세요. 그럼 이벤트에 오늘 이벤트 뜨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들어가셔서 오늘 기록들이 이벤트 안에 좀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이쪽 안 이벤트 안에 취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벤트 들어오면 오늘 그 마인드맵 좀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서 작성해 주실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의견을 서로 계속 나누면서 저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선은 그 결정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거수를 하거나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가자는 의견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못했던 안건 오늘 정하자 이거는 이렇게 또 가는 것보다 오늘 지금 얘기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주요 진행에 결정해야 될 안건인 걸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의견들을 좀 지금 달아주세요. 그래서 달리는 건에 있어서 먼저 해결할 거는 거수를 하거나 좀 구체적으로 정할 거를 올려주시는 거에 한해서 먼저 좀씩 결정해가는 식으로 그때 그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해서요. 여기다가 지금 이사님들의 생각에 이 부분은 좀 먼저 논의해서 결정 가보 필요하다 그럼 지금 여기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제 김상민 선생님하고 최재봉 목사님 발표인데 최재봉 목사님이 이제 언젠가부터 이 발표다 알고는 좀 이제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순서상 최재봉 목사님 순서가 있었고 또 이제 대교 CSA에서 교육 2.0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랑 같이 협업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그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프로젝트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역량을 이 내부에서 해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모델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 할 거고요. 또 이 더덕축제는 그 한 지난주부터 이은문 이사님과 숙경 이사님께서 자리 올려주셨어요. 더덕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참가비의 25%를 그 마케팅 그 홍보하시는 분한테 이제 수수료로 이제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협업해서 진짜 축제도 살리고 우리 수익 모델도 낼 수 있을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돼서 오늘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결정해야 될 안건이 올라오면 논의해서 시급한 건 결정을 하거나 좀 다음 주를 미루자 하는 거는 꼭 그 안건을 먼저 다음 주에 먼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순서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서류 진행되는 거 제가 온라인에다가 공지를 올려놨는데요. 그때 저희 목표 정하게 빨간 입술로 쓸 수 없어요. 들어오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지금 서류상에 막혀있는 타이밍 어디에서 지금 걸려있냐면 그 뭐지? 대신 찍어주는 위임장 공증 위임장 저희가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 위임장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또 딴 데 알아봤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착한 협동조합은 그렇게 이미 공증으로 됐다고 해서 착한 협동조합이 했던 데를 했는데 거기가 법률 상담이 많은지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그래요. 회신이 안 되고 이쪽이 비어있어요. 사용자의 몸세가가 있는 앞부분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실제로 목숨을 절로 가신 거예요. 아무 로테이션 그래. 원장.
대표님 거기 앉으실 거예요? 또 오실 거예요? 밖에. 아, 그럼 이쪽으로 가자.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주인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광재 선생님께 먹을 게 많네. 우리 빈했어요.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이제 앉으시죠. 잠깐만. 아, 없어졌는데 이걸 누르니까 얘가 또 헷갈렸구나. 직원이에요. 대개 직원. 지금 팀장님 나오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게 또 협동조합 지금 진행되는 서류 진행 과정이라서 지금 숙지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답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증사무실에 저희 그 공증위임장 처리되는 게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한 그 위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고 그 부분이 좀 걸려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만들었던 기존 서류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아직 그 법무사무실 결정이 안 됐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온 분들 중에 좀 쉽게 좀 소통해서 공증사무실 처리할 수 있는 법무사라고 하나요? 그쪽 좀 소개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지금 저희 기존에 우리 그 이미 공증 서류를 가지고도 했었다 이런 게 있으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사실 편한 거는 그 공중사무실에서 준 거를 다시 받아다가 공장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 사장님이 하기 편안한데 공장을 대로. 다시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편하게 공중사무실에 있는 거 정정받은 사무실에서 그 필요한 그러면 기존의 서류를 쓰려고 또 계속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제일 좀 찾아서 그럼 지금 찾았던 것들 중에서 다시 그 서류를 받아서 다음번에 드리는 쪽으로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이제 공중사무실에서는 뭐 요거 그 내용은 여기 저희 티스토리에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편한 자리니까 발표하시기 전에 혹시 오늘 광고하실 거 있으시면 광고 먼저 좀 하고 정리되면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광고를 좀 할까요? 먹는 동안이니까. 네. 먹는 동안. 네? 회장님. 네, 오늘 뭐 먹었지? 아, 빵이랑 먹는 것 같나? 광고가 뭐냐면요, 진짜 이게 중차대한 일인데, 저는 그 천렵이라고 여행을 좀 자주 떠나요. 뭐 삶이 여행이라가지고 뭐 늘 여행인데, 뭐가 있냐면, 요번 일요일 날, 우리 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사과가, 천여 사과가 있어요. 천여 사과가 왜 사과냐면, 사과라는 건 처음 차를 할 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2,000개는
사과나무가 힘이 되니까 미리 따버리는 사과를 천연사과라고 해요. 근데 담궈봐요. 11억서가 나와요. 네? 다 안 익었는데도 11억서에 진짜 엄청 달달해 있잖아요. 11억서? 네. 아니 담궈가 나만 뭐 내 혼자 그러면 담궈도 써요.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첫 나오는 사과라 맛이 좋다는 거지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배가 커지도록 먹게 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인졸려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인원이 좀 돼가지고 막 간다고 막 해놓은 사람이 한 지금 20명 가까이 되는데 방송 어디에요? 예? 방송 경남 거창군 조대리역 한마디 얘기해 와 좋아 반응 좋아 비경기게 비경기게 먹었어 알만하네 맛있게 드세요 알만하네 중요한 거는 옛날 유대표가 나보고 그러는데 나는 전국을 미리 통할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로 놀러 갔지 그렇죠 원래는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돌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면은 그 행사를 좀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원래 광명 그 뭐예요 힐링 캠프 거기 카페 힐링 카페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해서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10분 정도만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진행을 하고 안 그러면은 요번에 좀 전에처럼 뭐 버스를 가는데 8명 타고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를 가는 근데 여기 8명은 정원인데 그러니까 13명인데 그 왕복 자리는 저기 원래 한 4만 원도 되는데 그냥 내가 3만 원을 받고 매겨두고 자는 건 없다 버스에서 자는 건 없는데 아침 6시에 사당에서 출발해서 11시에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제일 심각하냐면 와가지고 사당에는 자기 집에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끝까지 계산해가지고 가능한가 안 한가를 봐야 되고 가면은 뭐가 좋으냐 일단 아까 사과 얘기도 있었고 오미자를 또 많이 따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연산 오미자요 이사장 말에 의하면 자기가 산삼을 또 구경시켜주겠대요 저는 진짜 봤어요 그 산에 갔어 맛이 아니고 구경만 거기서 이제 본 사람께 되는 거니까 그건 내가 모르겠고 산 뜯으면 맛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자 달에 뭐로 다 맘껏 따먹을 수 있고 야생으로 그런 그걸 있는데 저기 갈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진행을 하고 안 그러면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대로 했죠? 네 참여는 지금 저희 그룹 어디 이벤트에 올려주셨어요 네, 이벤트에 올려놨어요. 오늘 이벤트, 오늘 날짜 이벤트에 들어가면 이건가요? 아니, 이거는 지금 제가 먹으라고 사가지고. 이디 참배 이벤트 있어요? 안 올라가는데요, 이제. 어디 있어요? 저 지지난주인가요? 여기 내가 올려줄게요. 예, 네, 오늘. 이번 아니고 전에 올리셨대요. 네, 지금 올려놓을게요. 이벤트 말고, 그럼 게시판 저희 그냥 그룹에다 그걸 그룹에다 올려놓을까요? 네, 네. 그룹에 올려놓을까요?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글로 꼽아드릴까요 이거를?